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소리 박물관 2층에 있는 그 전시실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미니어처도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과거 이제 뭐 타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피규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쪽에 이어지는 것 이제 참소리 방인데 지금 공연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고 이쪽 피규어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옛날 그 많은 분들의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타 치는 모습들을 통해 피규어로 돼서 참 좋고요. 두 번째 방에 이제 2층 전시실입니다. 1층과 동일하게 전층에 각종 이제 개인 그 소장품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 보기 희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전시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균형미가 조금은 다소 박물관 형태는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뭐 전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을 한 면이 있으나 그런 부분보다 이분이 개인이 이런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층 전시실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것을 본다라면 이런 것들은 아마 좋은 추억이 되고 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더 요게 좀 있는데 요게 이제 각종 뭐 라이터, 소품, 편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도 많이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